돌이라는 게 만들어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. 조각하고 깎는 거밖에 안 되는 좀 고집스러운 소재이거든요. 그런 고집스러운 면도 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평준화되지 않은 소재라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그 돌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 까다롭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자연에 항상 매료되고 디자인을 할 때 자연의 형상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작업을 해요. 소재를 선별하는 게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기계 가공이 아니고 손 마감을 하잖아요. 손맛이 들어간 거는 어쨌든 결과물은 달라요. 넥서스 LS 모델의 스핀들 그릴에서 이제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디자인을 했고요. 스핀들 그릴의 한 유닛을 가져와서 약간 형태는 마른 목걸이인데 측면을 깎아내는 작업을 통해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대리석 트레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소재 선택부터 가공까지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인데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다 견뎌내고 그리고 그게 갤러리 한켠에만 이렇게 딱 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현대 생활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결과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장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.